최 변상욱 기자. 예, 뭐 저는 투표했습니다만. 사전 투표하셨어요? 예, 어. 뭐 볼일 보러 갔다가 시간이 갑자기 비어서. 정말 이번에 사전 투표 쉬웠죠, 방법이. 예, 뭐 아무 동사무소나 가도 된다고 하길래 정말 가봤더니 신분증만 입구에서부터 있으면. 중학생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예, 예. 예, 뭐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은 오른쪽 길로 가시고 안 사는 분은 왼쪽 길로 가시고 하면서 아주 손쉽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다고요. 거기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되나 여러분들과 뭐 똑같은 고민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도대체 지방 정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냐에 대해서 딴 때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겠다고 기관과 정치 세력들이 맨날 모여서 뭐 논의하고 또 싸우고 흩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잘 들어보면 결국은 책임 회피 면피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치 공방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유가족들은 울부짖고 일반 국민들은 다수는 슬픔에 짓눌려 있는데 국가는 정치 권력들은 아닌 척하지만 마음은 사실 딴 데가 있어요. 앞만 봐도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기 집단에 자기 아니만 생각을 하죠. 그 6.4 지방선거는 누굴 뽑아야 되냐. 이 사람이라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든 덜어보려고 애를 썼을 것 같은 사람. 예. 눈에 탁 띄면 이제 좋죠. 그런 예, 사람을 예. 탁 찍으면 좋겠고. 근데 잘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국가 권력이라는 시장에서 정치가와 관료들이라는 존재들이 금전적인 이득이나 비금전적인 이득, 예를 들면 자리라든가 또는 뭐 승진의 기회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음흠.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국가 권력이라는 시장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영리 추구 집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뽑으면 이 사람은 정말 안 그러겠다. 이 순서대로 한번 이번에는 기준을 삼아보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예. 예.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잘하는 지방 정치일까? 이번에는 지방 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정치라고 해서 모범답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식이면은 비당파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예.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할까 이걸 이제 따집니다. 아하. 서비스할 공급할 이제 고객으로 보는 거죠 주민들을. 예. 유럽식은 좀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정통 원리에 따라서 정당 정치가 그대로 반영돼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주민자치라고 하는 민주의 대원칙이 또 얹어지면서 시민이 주도해서 지역 정책을 이끌어가는 예. 이제 흔히 거버넌스라고 하죠. 예, 이런 예. 뭔가 정치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나라는 이 뒤가 막 짬뽕이 됐어요. 그렇죠. 예. 선거로 뽑을 때는 유럽 스타일, 뽑히고 나면은 미국 스타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 예. 사실은 그 얘기하셨어요. 세월호 사건은 정치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우리도 나서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우선 지방선거에 참여하셔서 투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투표를 꼭 하셔야 예. 된다. 그다음에 투표와 투표 사이가 중요합니다. 다음 투표 때까지 뭘 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투표 꼭 하십시오. 투표를 안 했다면 내가 이번에 권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거철에는 다음 선거 때 한번 좀 참가할 준비를 해 보십시오. 출마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고, 캠프에 뛰어들어가도 좋고, 뭔가 좋은 후보를 골라서 나도 지방선거에 한번 참여해 보자라고 하는 준비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죠. 그 이제 좋고. 이번 선거는 끝난 거고. 아, 이제 다음 선거를 다음 선거부터 한번 예.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각. 지금부터 자기가 이제 지지하고 참여해서 도와줄 후보를 골라봐야죠. 뭐가 달라지나요? 직접 참여하면? 정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 더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제대로 고르실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법을 지키는 문제. 나쁜 법은 없애야 됩니다. 또 좋은 법은 만드는 운동에도 좀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청원운동 같은 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꼭 내가 지지하고 싶은 법이라면 추천하기도 한번 눌러주시고 예. 이런 생활 자세를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뭔가 제일 편한 방법은 내가 지지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민운동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회원이 되어서 소식지를 받아보고 행사에 참여하고 사이트에 늘 들어가 보고 예. 뭐 후원금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에게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어떻게 따져야 되나요? 이메일 보내십시오. 다 적혀 있습니다. 보나요? 이메일 보내면 봅니까? 네, 봅니다. 봅니까? 카톡, 트윗, 페이스북.
내가 보내면 뭐 거들 떠나보겠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몰려가면요. 예. 정치인은 겁을 먹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정치인들이 여론을 살피는 소통의 창구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어차피. 지역구 의원들, 지방의원들, 예. 지방자치 단체장들, 대통령에게까지도 예. 이메일, 카톡, 편지, 페이스북 다 글 올리십시오. 그래요. 자꾸 가서 따져야만 정치인들은 떠밀려갑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만 말 걸지 마시고 예. 자기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정치인에게도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도 좀 해 주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막 욕설 뭐 아이고, 이런 걸로 예. 따지시면 뭐, 이거는 오히려 안 들어가고요. 예. 내용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논리적으로. 각종 예, 품위를 지키셔야죠. 맞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의원이라도 잘못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적해야죠. 지적해 주시고. 그렇죠. 근데 정말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인데 까짓 거 가서 만나십시오. 찾아가요? 예, 예, 예. 근데 정치인이 가면 저 높은 사람이 예, 예. 만나줄까? 예. 시장이 가면 저 높은 사람이 나를 만나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만나십시오. 5번, 10번 찾아가셔도 괜찮고요. 대개는 시민이 직접 꼭 하고 싶은 말이 찾아왔다고 정중히 부탁하면은 예.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제재할 수 있지만 정말 정중하게 가서 그렇죠. 논리적으로 정리된 자기의 입장을 갖다 글로 먼저 보여주면서 예. 나 꼭 만나서 잠깐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예. 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큰 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방법까지 지금 알려주셨어요. 네. 또 있습니까? 뉴스가 마음에 안 들면 따지십시오. 뉴스가 마음에 안 들면 언론사에 따지라고요? 예. 댓글 올리시고 언론사에 편지도 보내고 예. 되게 기자가 글을 잘못 쓰면 기자한테 편지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기자한테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부장 데스크 국장, 사장, 그리고 그 회사, 방송사의 이사들한테도 예, 예, 예. 보내십시오. 이사들한테 보내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는 그런 저 비판의 어떤 편지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저는 언론사에서, 예, 저는 편지는 많이 받죠. 많이 받으셨어요? 이메일로 많이 옵니다. 사실 기자 수첩을 갖다가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예, 그 예. 항의글이나 그 비판글. 제보라든지. 예, 제보에서 다 얻는 게 그렇군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방송 뉴스를 듣고 보는 거에서 벗어나서 좀 신문도 더 읽고 잡지도 더 읽는 삶의 이 생활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내공이 쌓이죠. 그렇습니다. 사회를 예. 정치를 보는 내공. 그다음에 어느 언론이나 방송이 정말 잘못하는데 예. 항의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예. 정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 신문과 그 방송을 끊으십시오. 아 보지 말자. 예, 예. 듣지 말자. 자꾸 보시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감히 끊으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무서운 건가요? 안 보는 거?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예. 겁니까? 자꾸 보면서 비판하시는데 과감히 끊으셔도 얼마든지 예. 효과적인 하긴 요즘 세상을 뭐 바꾸는 방법이 된다. 언론사는 사실은 광고라는 게 중요하고 시청률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네. 안 보는 것도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또 있나요? 아, 뭐 나머지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들입니다만 이건 다음에 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에 꼭 투표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세월호 참사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여며줄 또는 우리 아픔을 대신해서 앞에서 뛰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6.4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우리 지방선거의 중요성 오늘 설명해 주셨어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